3월 달에 주요한 띠들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랭킹 할 필요도 없어. 3월 달 내가 다 귀인이 될 수 있어. 만나는 사람마다 귀인이 되고 3월 달에 상당히 행운의 찬스가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너무 쉬운 것 같잖아. 귀인 오는 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도 이 단순한 걸 아무도 안 한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고 모두 귀인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22년 3월 운세입니다. 누가 나의 귀인이냐? 또 나는 누군가의 귀인이 될 것인가? 반갑습니다. 방패도사입니다. 자, 3월은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3월 자체가 원래 이민년이잖아요. 3월달, 5월달이 이민년의 귀인달이에요. 대박! 자, 3월이 귀인달이라니까 딴 거 없이 우리가 뭐 띠, 뭐 랭킹 할 필요도 없어. 3월달 내가 다 귀인이 될 수 있어. 1차적으로. 자, 여기에는 처신인데 뭐냐면은 일단은 사회생활이라든지 학교생활이라든지 모든 어떤 기초적인 생활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배우는 자세, 그 다음에 솔선수범하는 자세, 그 다음에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만 갖추신다면 바로 만나는 사람마다 귀인이 되고 3월달에 상당히 행운의 찬스가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사실은요, 그럼 우리 쉽잖아. 너무 쉬운 것 같잖아. 귀인 오는 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도 이 단순한 걸 아무도 안 한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고 모두 귀인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귀인 운에 해당하는 우리 3월 달에 주요한 띠들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5위는 용띠입니다. 자, 용띠 여러분들의 3월 달은 어떤 귀인 운이냐? 자, 본인이 인기를 많이 끌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단체 생활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 있잖아요. 여기에서 본인이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거라. 마치 큰형님처럼 내가 뭔가 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틈새 공략을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왜 중요한 어떤 보직을 맡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귀인 운세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 용띠분들이 3월 달에는요 어떤 왜 직이 맞는 거 있잖아요. 작은 단체라도 아니면 뭐 동아리 회장이라도 아니면 뭐 대표 부대표 뭐 있잖아요. 그죠? 이거 혹시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세요. 완장을 차라. 완장 찰 일이 생긴다니까. 완장 차면은 대박이라니까. 그래서 무조건 맡아서 소임을 맡으시라는 거지. 용띠 여러분들 3월 달에 오는 소임은 당신에게 행운의 자리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위 소띠입니다. 드디어 소띠. 야, 소띠 여러분들이 이런 찬스 오기 상당히 어렵거든. 왜냐? 뭐 포소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소띠잖아요. 자, 이 뭐냐면은 소띠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하는 이 매력 덩어리 소띠인데 아무도 잘 안 알아준다는 거지. 하지만 3월달 소띠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귀인운이 왔습니다. 자, 미혼자에게는 연애운. 뭔가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충직한 어떤 이런 모습을 보고 반하는 어떤 이성운이 온다는 거지. 소띠 여성도 그렇고 소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미혼자 결혼을 생각하신다거나 새로운 연애를 생각하시는 소띠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찬스가 온다. 하지만 이게 왜 소띠 여러분들 특징이 그래. 누구한테 컨택 당하는 거지. 아시겠죠? 자기가 가서 왜 덥석 이렇게 나눠 좋아 이건 안 되거든. 그래서 상대가 다가온다. 둘째는 소개받을 일이 있다. 누가 중요한 매파가 끼어야 된다는 거지. 누가 소개를 해서 우리 소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더라. 3월달 소띠 여러분들은 자신의 매력을 스스로 알리기에는 역부족하잖아요. 왠지 좀 부끄러움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매파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재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말이라도 좀 던져주신다면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3위입니다. 3위는요, 뱀띠입니다. 이민년에 뱀띠 여러분들의 활약이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어디 가든 환영받는, 그래서 뭐 욕심장이 후두두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젊은 친구들 하더라고. 욕심장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사달이 난다니까. 욕심장이 이거 조심하셔야 돼. 여기저기 중문안방 이거
뱀띠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발탁사에 강하고 등용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간에 자신의 어떤 취업운도 상당히 좋아지고 사람들이 반기는 거지. 뱀띠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결사적인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본 뱀띠 여러분들 중에서 왜 연세가 이제 중년 넘어가시는 뱀띠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죠? 뭐 77년생이라든지 65년생 이런 분들은요. 자식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귀인운이라는 게 나도 좋지만 우리 가족 있잖아요. 우리 자제분들에게 뭔가 좋은 희소식이 오는 귀인운이 오기 때문에 제가 3위로 뱀띠 여러분들을 올렸습니다. 자, 2위입니다. 2위는 원숭이띠입니다. 자, 3월에 원숭이띠 여러분들에게 이 귀인운이 오는데요. 자, 원숭이띠 여러분들 그 대신에 주의사항이 좀 있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배우자 운이라든지 궁합에 있어가지고도 이성의 도움도 많고 그 다음에 연애운도 굉장히 상승하는데 여기에는 한마디로 영업력이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마치 왜 이 3월 달에는 마치 이렇게 왜 앞선 어떤 느낌으로 굉장히 이렇게 멋쟁이 같은 느낌 있잖아요. 분위기는 초등학생 있는 중고등학생 반에 왜 아주 멋쟁이 선생님이 등장하면 왜 분위기 압도 쫙 되잖아. 원숭이띠 여러분들 이런 아주 카리스마가 장렬하는 그런 아주 매력을 매력 풍풍 하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이렇게 주변에 구설수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강약 조절만 좀 하신다면은 상당히 이 3월 달에 원숭이띠 여러분들에게는 값진 수확이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가 너무 왕성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왕성해지기는 좋은데, 마치 왜 벌들이 있잖아요. 꿀벌. 꿀벌들이 왜 막 꽃밭에 이 꽃밭 저 꽃밭 막 다니잖아. 아,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죠? 처신을 좀 잘해주셔라. 그래야지 막 바람둥이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본인은 잘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너무 날린다라든지. 그죠? 이건 주변에서의 어떤 그런 시기와 어떤 질투의 어떤 형태가 있지 않느냐. 자, 하지만은 그만큼 기소가치가 있는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3월 되시겠습니다. 자, 1위는요. 1위는 역시 1위는 개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개띠 여러분들이 지금 3월 달에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할들도 맞지만은 이 우리가 지금 왜 개띠 여러분들을 제가 잡았냐면은 개띠 여러분들에게 귀인이 온다는 게 아니고 귀인 오죠. 오는데 개띠가 귀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개띠 여러분들하고 가깝게 지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귀인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연이 된다면은 제가 아주 더 친절하게 해야 되고 더 잘 보여야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 3월 달에 개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모이고 그로 인해서 개띠 여러분도 잘 될 거지만은 주변에 더불어서 우리 서로 나누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누구만 덕벌리는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자, 1위인 개띠 여러분들 주변에 저 같은 방패 같은 좀 못나고 좀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좀 기회도 좀 제공받는 그런 서로서로 윈윈하는 의미에서의 진정한 귀인. 3월 달에는 개띠 여러분들을 잡아야 됩니다.